나들이. 방심하다가 큰코 다치는 우리말 퀴즈. 자, 오늘 각오는 어떤가요? 네, 평소에 맞춤법 공부 많이 해서 아주 자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말 퀴즈 나갑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말일까요? 1번 콧방울이 크다, 2번 콧망울이 크다. 너무 쉬운데요? 2번 콧망울이 크다입니다. 아, 2번 아닙니다. 자, 1번 콧방울이 크다가 정답입니다. 아니, 왜죠? 눈방울, 꽃망울처럼 콧망울 아닌가요? 자, 콧방울은 콧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을 의미하며 콧망울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콧방울을 콧망울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아마도 눈망울, 꽃망울 때문일 텐데요. 여기서 망울은 작고 동그랗게 부풀어 불룩한 모양을 표현한 말입니다. 네, 콧망울이 아니라 콧방울 꼭 기억할게요. 네, 앞으로도 우리말 퀴즈 도전은 계속됩니다. 쭉! 우리말 나들이.